아, 그러면 이게 인사체험이라는 게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겪는 건데 죽은 사람은 막 제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나마 내가 좀 경험했던 걸 나누는 건가요? 그럼 이게? 그렇죠. 이거를 경험했던 분이라고 해서 네.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처럼 뭐 이렇게 네. 뭐 어쨌든 책을 쓰거나 네, 네. 아니면 자기의 어떤 숨어있던 능력을 발현이 돼서 네, 네. 뭐 어떤 강연을 하거나 네. 그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메신저라고 하죠. 이런 메신저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그런 거를 사회적 이슈화를 시키고 사회적 관심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네. 여기에서 당신들은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네. 해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왔는데 네. 당신들은 평범하게 살면서 좀 더 활동적이고 의지력 있게 살아가는 목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경우에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거고요. 안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혼자 나 이런 경험했어. 그러고 주위 분들하고 그냥 뭐 술 안주 삼아 네. 아니면 뭐 차 마시면서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네.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표출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람들하고 아예 좀 단절되다시피 말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고 네. 발설도 못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는 정말 내가 지금껏 살면서 경험했던 오롯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이 얘기를 담아보고자 해서 얘를 정말 어렵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해줌으로써 그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각자의 세대들이 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 내지는 그 의식에 관한 거 저렇게 힘들게 여러 번 저승을 갔다 온 사람도 지금껏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세월을 한탄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남 탓하면서 살아가냐 그런 거를 스톱시키고 좀 더 진취적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현을 시켜서 숨어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든 네. 자기 의지력을 향상을 시키든 내지는 뭐 자기 의식 확장을 시키든 네. 해서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 네. 과감하게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다가 담게 됐습니다. 작가님은 그런 인사체험을 어쩌면 수차례 겪으시면서 좀 삶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 인사체험을 하기 전에는 네. 보통의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듯이 굉장히 세상 탓을 많이 하고 또 주위 환경 탓을 많이 하고 네. 또 가족들을 원망을 하고 아니면 뭐 지인들을 원망을 하고 네. 내지는 뭐 회사 동료들을 원망을 하고 네. 늘 나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내가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임사체험을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야금야금 사그라지고 일단 제가 성격이 엄청나게 다혈질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임사체험을 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네. 굉장히 좀 온순해지면서 사회적으로 그 좀 소통을 하면서 흡수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을 제 스스로가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극단적으로 제가 신내림을 한 지가 지금 17년째거든요. 네. 횟수로. 만 15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누가 저한테 어떤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뭐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면 정말 사생결단, 그야말로. 끝을 보는.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네,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때 IMF가 왔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 사이에. 그래갖고 제가 하던 사업이라든지 뭐 모든 걸 다 말아먹는 지경이 돼버렸거든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좀 재산을 모아놨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인천에다가 집도 세 채 있었고, 뭐 제 나름의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1년 동안 꼬박 1년을 병원에 누워 있는 사이에 IMF가 터지고, 그 병원에 누워 있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싸그리 한꺼번에 그냥 다 망가져 버려 가지고, 퇴원하고 나서 그거를 처리를 하니까 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 세채고 대출금 연체된 거 다 날 뭐 그중에 이제 집을 한 채만 건졌어요. 세채 두 채 날려먹고 한 채만 건졌는데, 그 사이에 또 그 좀 여기 또 그 얘기가 써 있긴 한데, 첫 번째 결혼했던 와이프가 바람을 펴가지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애를 낳고 살아서, 뭐 제가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냥 합의 이혼을 해주고 그 집도 주고, 완전 저는 이제 빈털터리로 그냥 그 교통사고 그 보험회사 합의금, 소송이 걸려 있는 그 합의금만을 그냥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주고, 애는 제가 데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껏 죽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살아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신내림을 하고 나서 굉장히 느껴지는 게, 어떻게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죽자고 덤볐던 내가 누가 때려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혼하고 나서 망가진 다음에 제가 정말 허탈하다. 더 그때 저한테 그거를 가중시켰던 게 뭐냐면, 같은 고향 후배가 인천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는 보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증인 세우는 거. 뭐 차를 사거나 대출을 받거나 그럴 때 보증을 써줬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 말이 없이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그 제가 퇴원을 하고 소송을 다 마치고 정리를 하니까 제 수중에 300만 원이 남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큰애하고 이제 전국 여행을 갔어요. 그러다가 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데, 거기 갔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 녀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잘 만났어. 너 토꼈지. 돈 내놔. 그래가지고 그 녀석한테 돈을 받으려고 제가 할 수 없이 인천에서 강원도 태백으로 가서 버스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CF 고속버스요. 그거를 하면서 한 2년에 걸쳐서 그 돈을 다 받았어요. 버스 운전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갖고 10년 넘게 그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 누가 저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거나 손님들이
막 자기 원하는 데 안 세워준다고 네. 시비 붙고 막 그러면 아주 그걸 속된 말로 착살을 했어. 그랬는데 신혜림 받고 나니까 누가 저한테 막 트집 잡으면서 따기 때리고 때리는데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 내가 미쳤나 봐. 이거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임사체험을 하면서 네. 제 마음이 굉장하게 놀라울 정도로 순화되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네. 이런 사람들 간의 감정 싸움보다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하든 네. 아니면 어떤 테마를 잡아서 그 삶을 이어가든 네. 조금 더 나한테 가치 있고 보람되는 성장성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게 임사체험에서 가장 크게 얻은 저의 자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네. 이렇게 책까지 쓰는 작가가 되어 있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뭐 시비 걸고 이런 걸 화내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정말 중요한 거는 네. 내가 나 자신을 네. 너무 비하하고 나 자신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을 했다는 거. 그게 제가 나중에 이 신내림하고 임사체험을 네. 많이 하면서 네. 알게 된 그게 어떤 거냐면 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네. 누구든 네. 여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 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네.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줘야지 네. 나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내지는 뭐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동료들 아니면 어딘가 모임에 간다면 그 모임의 구성원들 이런 분들이 나를 제대로 바라봐주고 챙겨주고 그러죠. 아무리 내가 잘생겼다고 하고 뭐 좀 학력이 높다고 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누구도요 정말 같이 본 듯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게 정말 제가 깊게 깨달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오늘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힘들게 노동하고 마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네. 최소한 매일같이 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한 5일에 한 번 정도 정말 그것도 귀찮다고 하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네, 네. 거울 앞에 서서 네. 나 자신을 보고 저는 이름이 유신우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걸 합니다. 거울을 보고 진우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오늘 정말 멋지게 잘 해냈다. 이 정도면 훌륭해. 칭찬받을 만해. 사랑해 진우야. 이러면서 저는 저 자신을 늘 꺼내서 얘기를 해주고 사랑해주고 네.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정말 뭔가 이렇게 막 책을 써가지고 이게 출판이 됐잖아요. 네. 이게 불과 이제 한 20일 정도 됐거든요. 네. 20일이 채 안 됐어요, 지금. 네. 그런데 2주 정도 됐는데 이렇게 장한 일을 했을 때 네. 정말 너 이 정도는 받아도 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멋진 옷을 한 벌 진우야 너 이런 거 입어도 돼 그러면서 과감히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네. 더 큰 능력을 발현하네요. 그거를 제가 실제 체험을 하면서 네.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자기 자신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의식을 확장시켜서 누구나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네. 자기 능력을 더 크게 발전시켜가지고 네. 좀 더 멋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신내림 받으셨잖아요. 네. 신내림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신내림은 제가 그렇게 신이 있으면 저 설계해줘야 나 신과 맞짱을 뜰 거야 하면서 계속 안 받고 살았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혼을 하고 네. 10년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네.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예기치 않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불과 한 2년 네. 조금 더 살았나? 네. 그러고 나니까 또 막 안 좋은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와, 또 세상을 한탄하게 되죠. 네. 너무 막 나락으로 가버리니까. 그 어느 날 자는데 그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 네. 갑자기 이 손발 막 가슴 머리 네. 이쪽으로 엄청난 불덩어리가 그냥 팍 한꺼번에 쏟아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바닥에 누워서 자다 말고 저희 그때 집 그 천장 높이가 한 2.5m? 그 정도 됐거든요. 네. 천장까지 뿡 떴다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네. 방바닥에 머리가 탁 닿는데 그 전구, 백열전구 터지는 소리 있죠. 네. 팍 하는 네. 그 소리가 나 머리통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제 입에서 나는 태백산 산신령이다 그러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오밤중에 예. 그 당시에 저희 애엄마가 그런 무속인 집을 그 점집을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사는 곳이 충북 제천이거든요. 네. 그 근처에 점집이란 점집은 다 울고 다닌 거예요. 그 예전부터 그런 걸 굉장히 네. 좋아했던 친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의 상황을 그 친구는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무속인 말로는 그 전문 용어로 무불통신이라고 해요. 네. 무불통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신기가 있는 사람을 그 선배 무속인이 신내림을 통해서 그 말문을 튄다 그러죠. 그 접신을 해가지고 전보는 그 능력을 말문을 튄다고 하는데 그런 신내림을 해서 말문을 튄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 우주에서 그 기운이 내 몸속으로 내려와서 그걸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점사를 보는 이 발언이 터지는 네. 그 교회로 얘기하면 뭐 방언 같은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무불통신이라고 해요. 왜 나 스스로 신내림을 네. 하고 깨우쳤다는 네. 그거를 무불통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뭐 몇 번을 죽여도 안 하지. 네. 뭐 제가 그 당시에 파산을 두 번을 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도 안 하지. 이혼을 시켜도 안 하지. 뭐 아주 그지꼴을 만들어도 안 하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내려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내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선배 그 무속인들한테 네. 가서 네.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오른신과 아니면
그 좀 안 좋은 신들 있잖아요. 네. 그게 한꺼번에 와요. 그래갖고 막 또라이 짓을 막 해요. 자기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의가 됐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거와 신내림, 그 정상적인 신들이 한꺼번에 팍 들어와갖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정수하듯이, 물 정수하듯이 네. 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 무속인들, 좀 능력 있는 무속인한테 가서 그 신내림이라는 과정을 정확하게 다시 거쳐서 네. 그 안 좋은 그 무속인들 네. 말로 이제 허주라고 하는 그 능력 없는 가짜 신들 그걸 걸러내야 되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무속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디 가서 신내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신이 내려버린 거예요. 무물통신으로 해서.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온 동네를 막 싸돌아다니면서 막 지나가서 아무나 보고 막 점 보고 그냥 통제가 안 돼요. 네. 머리는 아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요. 네. 동작 내 행동이 통제가 안 돼요. 머리는 아 창피해 정말 그러지 마. 야 그러지 마 이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지나가는 사람 대표님은 야 너 지금 어디 가지? 너 가면 그걸 가 창피당해 가지 마. 병신 소리 들어 임마.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 너 씨 바람 피러 다닐 거야 막 악쓰고 그 완전 또라이 개또라이. 그래서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제가 그 친분 있게 지내던 무속인이 네. 딱 한 명이 있었는데 네. 그 무녀한테 제가 갔어요. 네. 그 딱 가니까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어머 덮으셨네 막 그러면서 야 빨리 이거 날 잡자 그래가지고 우선 그 이제 허주 그 잡기 네. 네. 잡기를 뽑아내는 그런 거를 우선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파산을 네. 할 때라 가진 게 없으니까 네. 아주 거기서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보탬을 해줘가지고 네. 그렇게 갖고 일단은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제 닦아야 되거든요. 네. 닦는다는 게 뭐냐면 그 이 무속 세계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해나가는 네. 그런 과정들이 어느 종교 못지않게 굉장히 심도 있고 그 고생길이에요. 네. 네. 그렇게 돼서 한 5년 이상을 온 대한민국 온 천지를 다니면서 막 산에 가서 오밤중에 산에 가 기도도 하고 막 좀 어떤 사람이 괜찮을까 선생도 찾아다니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제가 잤다가 신내림을 하고 이 3일인가 지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애들 엄마가 집에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인연! 응? 멀쩡한 사방 나두고 인연이 바람을 피워!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막 놀리는 네. 거예요. 알고 봤더니, 딴 놈이랑 시내에다가 원놈을 얻어갖고 딴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되니까, 그날 밤에, 통장이고 카드고 네. 싸그리 챙겨가지고 애만 놔두고 튀어버린 네. 야 그야말로 이런 짜리 하나 안 놔두고 싹싹 털어가지고 그때 제가 막 파산을 해야 되겠다고 막 마음먹고 있었는 찰나인데 네.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막 빚은 갚아 나가고 네. 있던 중이라 완전히 뭐 신용불량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나 봐요. 제가 그 다음날 낮에 카드사랑 은행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알아봤어야 되는데 네. 애들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못하고 이제 오후에 알아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하여간 뺄 수 있는 돈 다 빼가지고 가뜩이나 빚이 있는데 거기다 더 빚을 보태가지고 1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싹 털어갖고 가버린 거예요. 와 정말 정말 그야말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게 크게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네. 크게 걱정이 안 되고 네. 무조건 그냥 태백산으로 갔어요. 네. 나 기도해야 된다. 네. 그냥 이런 그 이제 신령님의 어떤 그런 알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태백산에 갔어요. 아침에 아이들 작은 애들 둘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산에 가는 거예요. 태백산에. 네.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가는 장태백산에 그 문수봉 밑에 가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차가 가요. 내가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내키는 차가 굴러가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기도할 만한 자리가 있더라고. 그 태백산 문수봉 그 밑에 네. 쪽인데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가서 저녁에 어두워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 네. 제 마음에는 한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왜 3일째 딱 되는데 3일째 기도를 아침에 가서 하고 한 오후에 한 3시쯤 됐나? 3일째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애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너무 놀라게 자기가 돈 가져가서 미안한데 내가 지금 가진 게 딱 700만 원이 있대요. 네. 그거 줄 테니까 아이들하고 살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다른 신의 능력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신당 꾸미고 아이들 신당 꾸미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오. 그 당시에 해수로 17년 전인데 네. 그 당시에만 해도 신당 제대로 그 뭐 무속인들한테 꾸며주세요 그러면 네. 적게 들어도 1,500만 원 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막 이제 뭘 집 짓는 것도 제가 하고 그러는 이제 솜씨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신당을 꾸몄어요. 네. 남 목재소 가서 네. 나무 다 사다가 그냥 알려준 대로 뭐 필요한 거 다 사다가 네. 그렇게 꾸미니까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네. 아, 이 무속인들 사기꾼이구나. 이게 확 드는 거야. 그래서 더 좀 양심 있고 네. 의식 있고 능력 있는 선생을 만나볼까 싶은 마음에 더 많이 다녔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정말 양심 가지고 이런 무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네.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그게 굉장히 슬펐어요, 저는. 다행히 오히려 그 증산도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쪽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좀 의식, 좀 양심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의식이 좀 깨어 있는 분들이 많고 그 좀 학술적으로도 한국사나 네. 그 뭐 세계사 아니면 뭐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반면에 다양한 뭐 교수든 아니면 뭐 인간문화재든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 좀 그 향토 사학자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무속인들이 전부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가진 관념이 뭐냐면, 네. 아, 종교를 가지고 종교팔이 하는 사기꾼은 되지 말아야겠다. 전부 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정보로 갔는데, 네. 야, 너 이거 안 하면 네 새끼 죽어, 임마. 네. 일단 공갈 치고 막. 네. 그거 굉장히 그 비참한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내가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뭔가 자꾸 안 풀리거나 속상해갖고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사 하고 갔는데 너 그거 안 하면 죽어. 네. 이러면 얼마나 무섭고 허탈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 무속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죽는다는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충분히 그거 아닌 방법이 있는데, 네. 돈 뜯어낼 욕심에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게 너무 역겹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무속인들은 보면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들 해요. 네. 대체로 실제로 그런 사람이 꽤 많고. 네. 그래도 나는 여기에 목숨 걸 내 생업을 이 무속이라는 종교에 걸고 살지는 않겠다. 다른 거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면서 뭐 내담자가 오면 내가 그동안 터득한 방법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차별화를 두게 됐어요, 제 스스로가. 네. 그래서 그냥 무속인이 아니라 나는 정말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최소한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굳이 나의 표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뭐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속 종교인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저는 그 내담자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저의 호칭을 주로 보면 이제 선생님이라고 많이 하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표현을 할 때는 예, 무속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 그 종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으려고 하니까 그걸 업으로 삼는다는 거는 거기서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인, 진정한 종교인들은 그걸 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는데 네. 정말 양심적인 극소수의 일부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본인의 생업은 다른 걸 해요. 그리고 일요일 되면 이제 설교하시고 헌금 받는 거는 오롯이 뭐 그 시설 관리비 내지는 뭐 좀 많이 들어오면 정말 어려운 네.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배워요. 제가 무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든 가리지 않고 이 인간이 살면서 배워야 되는 어떤 분야든 개의치 않고 이로움이 있다면 네. 전부 다 배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늘 말하기를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네. 거기에 매몰되지는 마라. 광적으로는 믿지를 마라. 네. 이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넘치면 네. 모질함만 못하니까 네. 차라리 믿지를 마라 그러려면 네 자신을 믿어라 그래서 스스로를 믿는 그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 종교나 아니면 신에 의지하는 자기 자신의 그 나약한 감정을 네.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이 멘탈을 좀 다이아몬드 멘탈로 네. 강화를 시켜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가급적이면 본인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는 게 자기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